이번 영상에서는 뷰 페이저 2와 탭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아래쪽에는 탭 메뉴가 있어서 그 탭을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고요. 또 화면을 스와이프 해도 화면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앱에서는 뷰 페이저 2를 사용할 건데, 뷰 페이저 2를 사용하는 이유나 뷰 페이저 2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Create New Project에서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해 줍니다. 프로젝트 이름은 뷰 페이저 2탭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. API는 21. 자, 헬로 월드 프로젝트가 떴습니다. 우선은 뷰 페이저 2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뷰 페이저 2 플러그인을 추가합니다. 다음으로 뷰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뷰 바인딩용 코드를 써줍니다. 자, 다음은 뷰 페이저에서 보여줄 화면을 프래그먼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래그먼트 이름은 마이 프래그먼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딱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텍스트 뷰 하나만 표시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이 기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텍스트를 화면 중간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프래그먼트 만들어진 이 프래그먼트에 뷰 바인딩을 적용하고 텍스트를 텍스트 뷰에 표시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. 이 프래그먼트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파라메터 1과 파라메터 2라는 이 변수를 만들도록 돼 외부에서 받아오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 스트링을 파라메터 1과 파라메터 2로 받아서 오는 이 부분에서 파라메터 1을 여기에 텍스트 뷰에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먼트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래그먼트의 뷰 바인딩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인딩 변수를 만들어서 화면에서 뷰를 전달을 해주고 프래그먼트가 깨졌을 때이 바인딩을 널로 만들어주는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onView Created에서 이 텍스트 뷰 에 대해서 파라메터 1으로 받아온 그 값을 여기에 표시해 주도록 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뷰 페이저 2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 페이저 2의 어댑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뷰 페이저 2 어댑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. 외부에서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. get 아이템 카운트에다가 전체 만들어줄 페이지
이 전체 수를 집어넣어주고, create fragment로 각 페이지가 어떤 fragment로 만들어질지 내용을 전해주면 됩니다. 저는 여기서 페이지를 3개를 만들 거고, 첫 번째 페이지에 각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new instance 함수를 이용해서 파라메터, 스트링 파라메터를 두 개를 전해줘야 되는데, 저는 페이지 1, 페이지 3을 전해줘서 그게 각 프래그먼트 페이지 중심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. 다음으로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위쪽에 뷰 페이저를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탭 메뉴를 배치를 할 건데, 우선은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하단에 앱바 레이아웃을 만들었고, 나머지 공간을 뷰 페이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앱바 레이아웃 안에는 탭 레이아웃이 들어가서 탭 메뉴를 여기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. 자,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의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뷰 바인딩을 세팅을 한 다음에 어댑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뷰 바인딩을 설정을 했고, 다음은 뷰 페이저 어댑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 페이저 어댑터 객체를 만들어서 뷰 페이저 어댑터 속성에다 연결을 해 줬습니다.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뷰 페이저가 보이게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뷰 페이저가 보이게 됩니다. 이제 밑에 메뉴를 표시하면 되는데, 그 부분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탭 레이아웃과 뷰 페이저 2를 연결하는 데는 이탭 레이아웃 미디에이터라는 놈을 쓰는데, 탭 레이아웃의 아이디, 그러니까 뷰 바인딩으로 얻어진 이 아이디를 먼저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뷰 페이저 아이디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각 탭에 텍스트, 그러니까 탭에 표시할 텍스트는 타이틀을 포지션으로 했습니다. 포지션은 0, 1, 2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탭마다 타이틀 0, 타이틀 1, 타이틀 2라는 식으로 포지션을 따와서 이 텍스트가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탭 메뉴에다가 아이콘을 정할 수 있는데,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려면은 우선은 아이콘을 3개를 추가해야 되는데, 아이콘은 이 드랍업에서 벡터 에셋을 선택하면은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드롭업 안에 벡터 이미지 3개를 추가를 했는데요. 이 벡터 이미지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탭 텍스트 부분, 그러니까 이탭 레이어 미디에이터에서 포지션에 따라 서로 다른 아이콘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.
탭에 아이콘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탭에서 set icon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. 그때 들어가는 거는 이 r drawable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, 여기서는 각 포지션을 012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각 포지션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탭 부분에 아이콘이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페이지 전환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뷰 페이저에서는 페이지를 전환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구글에서 그러니까 데모로 보여주는 이 줌아웃 페이지 트랜스포머라는 효과가 있는데, 이 줌아웃 페이지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드래그를 할때 화면이 잠깐 뒤로 밀려나갔다가 다음 그 옆에 화면이 나타나면은 다시 화면이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뷰 페이저의 set 페이지 트랜스포머라는 이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뷰 페이저 안에 set 페이지 트랜스포머, 이 set 페이지 트랜스포머라는 이 프로퍼티에다가 이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지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구글에서 이 줌아웃 페이지 효과를 내는 그런 코드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줌아웃 페이지 트랜스포머라는 클래스가 생겼고, 여기 보시면은 이미 줌아웃 페이지 트랜스포머라는 클래스가 있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페이지 트랜스포머 인스턴스를 이 메인 액티비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인스턴스를 지정을 해줍니다. 자, 그러면은 페이지 트랜스포머 효과가 적용됐는데요. 지금 텍스트뿐이라서 이 효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텍스트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페이지를 전환할 때 글씨가 작아지고 다음 페이지가 나올 때 글씨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페이지를 이탭 메뉴를 선택할 때또 동일한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, 이건 너무 느려서 확인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페이지 트랜스포머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 트랜스포머는 여러 가지 이 효과를 낼수 있는데, 구글에서 또한 가지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이 Depth Page Transformer라는 내용이고, 이것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. 그 외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,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33가지의 트랜스포머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여기에 클래스를 넣으셔가지고 set page transformer에서 내용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뷰 페이저 2와 탭 레이아웃을 조합해서 앱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